대박이다. 아니 김주현은 언제 와? 와 대박. 저기 학생. 여기서 한님만 그 프로 촬영하는 거야? 네. 형도 김준현 사인 받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나는 뭐 누가 팬이라. 아, 얜 여친이 팬. 나는 엄마가 팬이에요. 난 아빠. 난 사장님. 아. 사장님이 팬이야. 야야야야야. 지금 저쪽 팬에 있대. 지금 사인해 준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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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아저씨 빨리 와요. 사인 받을 걸 그랬나? 좋아했을 텐데. 정만호 씨? 어, 무슨 일입니까? 이 동네 온 거 알고 왔어요? 들었어. 만났어? 네. 보긴 봤습니다. 좋았겠네. 어땠어? 생각보다 날씬하던데요? 얼굴도 작고 피부도 좋고. 아, 직접 보면 되겠네요. 아직 있을 거예요. 빨리 가면 볼 수 있어요. 됐어. 내가 걔를 왜 봐. 나는 쭈꾸미 먹으러 가려고 나온 거야. 쭈꾸미요? 아, 그렇게 차려입고 이 밤에 쭈꾸미를 먹으러 가자고요? 그래. 쭈꾸미 쭈꾸미 오직 쭈꾸미 때문에 나온 거야. 내가 찾은 귀걸이네요? 어. 이건 내가 쭈꾸미 먹으러 갈 때 차려고 사둔 귀걸이야. 이거 찾은 김에 쭈꾸미 먹으러 가려고 나온 거야. 네가 찾았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 돼. 그냥 쭈꾸미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매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좀 갖다 붙이지 마시죠. 왜? 징글징글해? 아주 지긋지긋해? 이 시간에 쭈꾸미 먹으려면 그 노량진 쪽으로 가야겠네요. 아니, 쭈꾸미는 서해안이지. 바닷가로 갈래요? 뭐 풀어준가. 가는 김에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서해 바다로 해가 뜰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죠. 그래. 네가 좋아하는 똥색 세차 타고 쭈꾸미 먹으러 가자 부천서. 가죠.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와서 김준현 안 봐도 됩니까? 김준현? 김준현이를 어떻게 봐? 여기 김준현이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옆에서 촬영하는데? 아이씨 그 얘기를 왜 이제! 너 뛸 줄 아네? 저 장만호 씨! 해장국을 저만큼이나 먹고 갔대. 오늘 한 입만도 김준현이 걸렸다는데 내가 그 구경을 놓쳤어. 거기가 김준현이 앉았던 자리라니까 앉아서 해장국 먹는 걸로 만족하시죠. 따뜻할 때 드세요. 그럼 네가 한 입만 대신해봐. 요 깍두기 얹어가지고 후루룩 뚝딱. 절 너무 과대평 가지 마시죠. 여러 입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김준현 씨. 사인 좀. 예. 뛰어왔나 봐. 잠깐만. 등 한 번만. 등이요? 이 편편해야 돼. 이름이 어떻게 돼? 장만월입니다. 장만월. 그 여자가 김준현 씨 엄청 팬입니다. 땡큐라고 전해줘. 이름 좋다 형. 예. 저기 인증샷도 좀.
의심이 워낙 많아서요. 아, 의심이 많으시는구나. 찍어, 찍어. 하나 찍어. 요즘 인증샷이죠. 똑같이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쨍쨍 하나 해가 지나 그 바다가 그 바다구만. 에휴, 파도나 좀 팡팡 쳐보라고 해야겠다. 그래봐야 그 바다죠.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나랑 같이 바다 안 간다더니. 좀 웃겨서. 웃겨서? 변덕도 참. 쉬라니까 뭐하러 왔어? 제가 웃기는 짓을 했는데 진짜로 비웃을까봐 말 못하겠네요. 뭔데? 웃지 마요. 웃을 기분 아니야. 뭔데? 안 좋습니까? 장만월 씨 사랑합니다?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아니,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 김준현 사인이잖아요. 김준현. 김준현? 정말이네? 내가 막 뛰어가서 길바닥에서 창피한데도 부탁해서 받아준 거예요. 좋아할 것 같아서. 안 좋아요? 좋아. 쏙 마음에 들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사인해달라는 거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멀리 안 가고 여기 있는 것도 좋네요. 쭈꾸미는 없지만. 괜찮아. 네가 있으니까. 바다가 참 예쁘네요. 그러게. 슬프게. 다시 봐봐. 이거. 이거? 뭐 올릴까? 이게 낫네요. 요거? 오케이, 오케이. 매번 열심히 찍는데 당신 팔로워는 있습니까? 그럼. 현중이, 유나, 산체스. 왜 답니까? 야, 삶은 달걀이 니께 훨씬 이쁘다. 아, 하도 열심히 찍길래 난 또 당신 팔로워 수가 한 100만 명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고 비웃어. 난 SNS 안 합니다. 세계적인 명장 퍼거슨 감독이 말했습니다. 아, 퍼거슨이가 또 퍽이나 잘난 말 했겠지. 근데 그건 퍼거슨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왜요? 또 뭡니까? 좋아요를 눌러줬어. 누가요? 산체스가요? 김준현이가 내가 올린 곤드레밥 사진에다가 이거 봐봐, 좋아요를 눌렀어. 오, 정말이네요? 팔로워가 셋밖에 없는데 김준현이가 어떻게 보고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식도락의 대가한테 내가 인정을 받은 거야.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김준현이를 좋아했습니까? 그냥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 김준현이가 누구를 좀 닮았거든. 불건전한 취미생활로 삶이 공공했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나 바둑으로 나의 삶을 구원하고 먹방 기행을 추천해줬던 녀석이 있었어. 그 녀석이 김준현이를 아주 똑 닮았어. 그거 난데? 뭔 소리야? 내가 200년 전 마늘 땅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원령초 따러. 그때 바둑도 이기고 맛지도도 그려준 거 납니다. 웃기지 마. 내가 똑띠 기억해. 김준현이처럼 이렇게 풍채도 좋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아주 상냥했어. 참, 뻥튀기를 해도 김준현이 반에 반도 안 될 게 어딜 댐벼. 와, 마고신이 기억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다. 다 좋았어.